부활절을 맞은 3월 31일 오후 4시 서울 명성교회에서는 각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모두 하나가 되어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대회장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표총회장인 장종현 목사는 교회는 모든 갈등과 분열에 막힌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생명으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장종현 목사는 한국교회가 대통령과 위정자, 국민을 위해 그리고 경제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소호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대통령님과 위정자님을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 시간 부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힘창에 전진합시다. 설교자로 나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철 목사는 내가 믿느냐 제목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 속에 영원한 희망이 있다는 부활신앙을 믿고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걷자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로 부활하길 기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 있는 이 자리에 지금 그 자리에서 너는 이것을 믿느냐 물었습니다. 한국교회여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날 연합예배를 함께 드린 윤석열 대통령은 부활절 축하 인사를 통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눈물의 기도와 아낌없는 헌신으로 새롭게 일어설 용기를 주었던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을 이루어가는 길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와 성도 여러분, 지난 140년 동안 한국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눈물의 기도와 아낌없는 헌신으로 새롭게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라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이루어 나아가는 길에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과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이 들어가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겠다며 이승만 대통령이 유언으로 남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봉독하며 축하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온 이 땅에 충만하기를 빕니다. 이날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오정호 목사의 인도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임서국 목사의 기도, 명성교회 연합찬양대의 할렐루야 찬양,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장 김홍성 목사의 성찬예식 집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증경총회장 김상환 목사의 축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2부 환영과 결단의 시간에는 연합예배 준비위원장 이강춘 목사의 인도로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 목사의 환영 인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와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절은 그 어떤 날보다 감격과 소망으로 채워지는 날입니다. 이런 복되고 귀한 날에 저희 명성교회가, 저희 부족한 교회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섬기게 되어서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교회와 교단과 그리고 기관을 섬기시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윤창선 목사와 국회의장 김진표 장로가 축사를,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장 조일구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신 총회장 류춘배 목사가 부활절 선언문 낭독,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파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이 하나가 되드려진 2024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임원과 지도자들, 여야 정계 지도자와 명성교회 교우 등 8천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석해 명성교회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한 부속 성전 등을 메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생명의 복음이 되어 민족의 희망으로 뻗어나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황정기입니다.